울트라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짜오! 야, 울트라입니다. 궁금했는데. 네, 지금 울트라에서 뭐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저는 네. 여기서 칠 줄 알고 딴 데서 안 쳐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올해 나와 있는 팬더 중에 제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라인이 바로 이 울트라 라인인데, 이미 일렉 쪽에서, 일렉 기타 쪽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은총 씨랑 같이 리뷰를 셋이서 진행을 했었는데, 원래 은총 씨가 약간 테크니컬한 브랜드들 할 때 많이 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무슨 아이바네즈를 할 때 온다든가, 아니면 쉐터를 할 때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레코딩 지향성이 높은 악기들을 할 때 오는데, 팬더는 거의 다 선생님이랑만 하지 은총 씨가 올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왔었던 게 뭐 마이클 랜더 모델 할 때나 이럴 때나 한 번씩 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은총 씨가 저희가 같이 울트라를 했었는데, 은총 씨가 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활용도가 높은 악기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옹골찬, 저는 팬더가 스스로 뭐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뭐 결자 해지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은총 씨가 최종 경기 울트라 리스크 이렇게 드리면서, 은총 씨는 실제로 자기가 연주를 해보고 이건 내가 찾던 바로 그 팬더다, 완벽한 팬더다 이러면서 10점을 주셨어요. 저랑 선생님이 9.5를 줬고요. 그래서 울트라는 지금 뭐 애초에 그런 뭐 좀 예전에 엘리트라든가 우리가 거기서 기대했었던 사운드, 디럭스 엘리트 이런 데서 기대했었던 조금 더 현대적인 사운드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기존의 어떤 클래식한 샌더의 빈티지함을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다가 그 유저 친화성을 덧댄 모델이다. 그래갖고 그 지금의 디럭스하고는, 디럭스와 엘리트하고는 애초에 기조 자체가 조금 출발점이 다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었던 모델입니다. 그게 이제 베이스로 오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게 될지, 또 사운드 어떨지 뭐 기대 반 걱정 반 가지고 오늘 저희가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재즈 베이스고요. 자, 요거 스펙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기조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의 정밀함, 퍼포먼스, 사운드 이 모두에 대한 안목을 갖춘 연주자를 위해 개발된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징을 보면 모던 디프로파일 렉, 그리고 10인치에서 14인치로 가는 이 혼합 공률, 복합 공률이죠. 이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적용이 됐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연주감을 되게 중시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바디 컨투어, 컨투어가 좀 네, 기존의 모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하이프렛 연주에 용이하게 네, 컨투어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S1 스위치, 트래블 블리드 회로 등으로 좀 더 톤을 좀 디테일하게 만지면서도 깔끔한 사운드를 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노이즐리스 픽업 등등등, 네, 이런 좀 현대적인 스펙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조 자체는 같습니다. 기타와 조금 더 이 기존의 빈티지한 사운드를 그대로 구현을 하면서도 그 사운드의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아쉬웠던 부분들을 전부 다 채워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 색상은 요거는 아틱 펄 색상입니다. 아틱 펄, 아틱 펄 말고 그 다음에 울트라 버스트라는 색상이 있고요. 에이지드 내추럴, 텍사스 티, 그리고 코브라 블루, 이렇게까지 네, 다섯 가지의 색상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을 살펴볼게요. 건속가가 374만 9천원에 할인가가 299만 9천원, 그냥 300입니다 300. 굉장히 비싸죠. 네, Made in USA, 전장 118cm, 무게는 4.4kg로 상당히 묵직하고요. 두께는 40 플러스 1mm, 피카드가 아주 얇게 올라가 있습니다. 12프레트 뚜레는 79mm, 바디에는 엘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메이플 모던 디쉐임네, 그리고 팬더 울트라 라이트웨이트 빈티지 패들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38.1mm 너스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목재는 로즈우드, 지판공률 반지름은 254에서 355mm로 가는 10인치 14인치 컴파운드 레디우스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864mm, 21 미디엄 점프 프렛, 픽업은 울트라 노이즈리스 빈티지 재즈 싱글 코일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그리고 펜, 그리고 그 스택 되어 있는 게 이제 트래블 베이스,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와 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니톡을 액티브 패시브 전환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현대적인 그런 톱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서킷까지 확인을 해보셨고요. 사운드가 뭐 들어볼 게 좀 많겠네요. 엄청 많죠. 네, 다양하게 들어볼게요. 네, 패시브 먼저 들어볼게요. 네. 픽업 두 개입니다. 네, 깔끔한 사운드, 깔끔한 밸런스. 네, 저 앞에 픽업이요. 네, 상당히 고른 EQ 대역을 들을 수가 있죠. G 픽업이요. 자, 액티브요. 액티브 픽업 네, 두 개 다 합니다. 무슨 약간 험버커 같은 사운드 나오고요. 네. 앞에 픽업이요. 네. 뒤에 픽업이요. 저 브릿지 상태가 상당히 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브릿지 사운드의 중저음이 보강이 된 느낌이죠. 네, 좋은 밸런스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리스 픽업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없는 게 아니고 더 많아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더 많아. 네. 그럼 진짜 잡음 전혀 없고. 진짜 깔끔한 사운드. 험버커 기타에서 막 내주는 그런 안정감 있는 그 사운드를 좀 내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슬랩 사운드 한번 패시브 액티브 바꿔가면서 들어볼게요. 네, 저 패시브로 먼저 슬랩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딱 적절한 슬랩 사운드죠. 액티브 네, 살짝 볼륨을 줄일까 했는데 네. 그냥 해볼게요. 상당히 강력하죠. 여기서 네. 하이만 좀 올려볼까요? 하이 조금만 올려볼게요. 네. 하이 올리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아우. 안 들어도 알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네. 하이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하이를 조금 줄이고 미드를 아니야 하이만 줄이고 들어볼게요. 네, 미드를 올릴 엄두가 안 난다. 이런 느낌. 자, 와우. 이렇게 쭉 들어봤어요. 그러면 바로 반주에 묻혀서 한번 네.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블루스를 A로 네. 가볼게요. 자, 원, 투, 쓰리. 뒤에 슬랩은 패시브였고요. 앞에 핑거는 액티브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발라드 진행.
들어봤습니다. 네, 이거는 앞에가 PC부였고 뒤에가 액티브였고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를 해봤는데 좋죠. 뭔가 그러니까 정말 밸런스 좋은 악기가 싹 묻어 나오는 그런 느낌. 레코딩에 상당히 네. 특화가 되어 있겠고요. 네. 아주 뭐 레코딩뿐만 아니고 사실 뭐 당연히 뭐 아무데나 써도 정말 좋을 그럴 퀄리티의 베이스가 엄청 나왔습니다. 펌프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싶어요. 네, 300이라는 가격대가 진짜 비싸긴 비싼데 충분히 뭔가 값어치를 하는 그 정도의 네. 울트라 재즈 베이스. 네. 역시 기타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역시. 안정감과 활용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팬더의 어떤 빈티지한 성향은 좋아하지만 그런 유저 친화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운드의 안정감 부분에서 약간 늘 좀 레코딩용 악기를 따로 보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울트라 재즈 베이스 이렇게 오늘 같이 살펴봤고요. 승채 씨부터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주평 울트라 밸런스. 울트라 밸런스. 알겠습니다. 저는 네, 팬더에서 흔치 않은 중저음 대잔치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말 잔치죠, 잔치. 잔치 열렸네. 이러면 이제 또 그렇게 되죠. 그렇게 돼요. 자, 그렇게 돼요. 자, 이게 아무래도 네. 자. 네, 아무래도 이게 네, 점수 몇 대 몇? 네, 9595. 네. 기타랑 똑같이 나왔어요. 기타에는 이제 은총 씨가 10점을 주긴 했었는데 이제 뭐 그거 빼고 생각을 했을 때 경호 선생님이랑 저랑 그리고 또 승재 씨랑 전부 다 9.5를 줬습니다. 자, 아메리칸 울트라 재즈 베이스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레코딩 특화된 그런 사운드를 보여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험버커 같은 느낌의 사운드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이거 뮤직맨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 실제로 뮤직맨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뮤직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심지어 싱레이가 상당히 비싼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팬더가 더 비쌌다. 울트라 재즈 베이스가 299만원으로 더 비쌌다. 울트라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 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 비트로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